사람들은 늘 비일상적인 것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흥미는 매력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이색 체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비일상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은 글자 그대로와 다르게 부자연스러워진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 건물은 자연스럽지만 비자연의 요소인 직선과 그림, 규칙과 반복, 수평과 수직 대신에 색다르게 느껴지는 자연의 요소인 곡선과 확산, 불규칙과 다양성, 기울어진 것을 통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이트는 다양한 자연적 요소를 담고 있는 부산 이기대 수변공원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데요. 사이트 지도를 보시면 광안리와 해운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숲과 절벽,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면서 일출과 이제 북쪽으로는 광안리의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리조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위쪽에 도로에서부터 절벽을 따라 흘러내리듯이 바닥까지 이어지는 이 형상은 절벽에 가까운 이 수직적인 땅에 어떻게 자연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경사진판을 통해 이어지고 그 위로 독립적인 지붕이 덮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둘의 간격을 통해 다양한 공간감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흩뿌려진 벽들은 공간을 유기적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걷다 보면 어떤 곳은 객실, 복도, 또는 공용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된 공간들은 리듬감 있게 번복이 됩니다. 공용 공간으로는 위쪽에 리셉션, 이쪽에 라운지, 이제 계단식으로 된 스탠드형 광장, 수영장, 카페테리아, 이벤트 홀,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복도의 넓이나 기울기에 따라 그리고 홀이나 라운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용 공간은 이제 중앙에 여기 보시면 중앙에 코어, 램프, 그리고 램프, 그리고 분산된 엘리베이터들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화물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공용 공간은 근처에 주방이나 창고, 게스트용 화장실과 같은 지원 시설들이 붙어 있고 중앙 지하에 있는 코어와 내부에는 기계실이나 세탁실, 직원 공간, 창고 등이 있습니다. 화물 동선도 이 일을 관통하게 됩니다. 유닛은 총 41개이고 기본적으로 이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형태로 침실 공간과 욕실, 옷장, 뭐 공조 공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방에 따라서 침대가 두 개이거나 베란다의 유무의 변주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제 지붕에서부터 파사드와 내벽 그리고 슬라브 내력벽에 이 내력벽의 순서로 하중이 땅으로 흘러갑니다. 기둥 없이 몇 개의 벽들을 통해서 땅을 덮는 공간을 최소화해서 자연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주변의 컨텍스트로는 이제 도로랑 도로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가는 해안 산책로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중요한 컨텍스트 중 하나인 이 해안 등산로 산책로를 끊이지 않게 건물 내부의 기둥을 관통하는 식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동선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용객들은 도시의 딱딱함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